All right, you guys, so time to continue Triple S's Signal. Yes, after another week off. I feel like every time I just go away, it's like another set of episodes just building on this already long journey. But hey, we got to do it, right? So this one's going to be really good, I think, because it's obviously the debut and everything of Acid Angel, and I'm really excited to see the behind the scenes. So let's go. Debut performance. 저희가 아침 출근길 처음 찍고 네.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되게 엄청 떨렸어요. 사실 맞아요. 너무 떠있었어 그냥 이렇게. 네. 이제 뭔가 저희가 나오면서 뭔가 환호 소리도 들리고 이름도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음악 방송에 와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요.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도 힘을, 에너지를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오늘 약간 무지개떡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뒤에서 공유빈이 웃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어떡해요. 대기하다가 리허설하고 잘 맞출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와서 긴장이 안 되고 어제도 막 실감이 와서 긴장이 안 됐는데 왜 현장에 오니까 긴장이 되는 것 같고 걱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첫 무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팬사인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로 저희가 준비한 그런 노래를 이제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굉장히 새롭고 팬사인이랑은 묘하게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아, this song's so good. 얼마만에? 맛있겠다. 맛있게 먹으세요. 헐, 케첩까지. 건강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야, 케첩보다 맛있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저도요. 좋아. 우리 이제 같이 하자. 와! 나 왜 내가 긴장되냐? 28일! 28일이고요. 이제 트리플 S의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광고 보고 있어요. 트리플 S 자체가 데뷔한다는 거잖아요, 첫날에 오늘. 와, 되게 의미 깊은. 우와! 멋있다! 어떡해. 근데 약간 괜히 내가 더 긴장된다? 잘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약간 조금 나 수능 답지 기다리는 기분이야. 그 다음 할까? 나 약간 한 팀 끝날 때마다 심장이 너무 떨려. 아, 나 소름 돋아. That's gotta be cool. 너 눈물 낼 것 같아. 오, 정혜린입니다. 나 혜린이 프로다. 그니까 완전 표정이 진짜. 언니. 언니 너무 맛있어. 내 심장이 반응해. 유윤이. 맛있어. 녹.
Nice. Ha! Ha! 어, 혜린 멋있다잉. 그러니까 완전. 아,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니, 혜린이 뭐야? 그러니까 혜린이가 진짜 너무 언니야, 멋있어. 언니야, 완전. She's just good. 아, 진짜 멋있어. 오, 아, 유빈이 카메라 찾는 거.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부분 너무 좋아. 와, 경혜린 진짜. 아, 혜린이 뭐야? 와! 어, 나 혜린이한테 반했잖아. 내 친구 맞냐고. 잘할 줄 알았어서. 근데 그 기대 이상이었고. 어, 근데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고생 진짜 많았다. 축하해. 시작됐다. 시작됐다. 네, 파이. 더 많이 방탄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어, 어, 되게 이상하다 기분이. 기분 진짜 이상해.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왜, 이 왜 상황이 감동적이지? 그치, 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세계관이 시작된 거야. 오늘로써 문이 열린 거야. 오늘로써. 오늘로써.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게 다였는데 지금 벌써 어, 멤버들이 이렇게 데뷔 무대도 하고 트리플 S를 알리기 yeah. 시작했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다 지금 감동적이고 지금 너무 명, 뭐라 해야 되지? 이 놀지고 있는 상황도 너무 안 믿기고 그냥 이 순간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수고 많았고 다들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되게 좋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든 순간들을. 짱입니다, 아시들. 아, 저 아까 울 뻔했잖아요. 아. 나 진짜 눈물 고였어. 감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재민 보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내 옆에서 장난치는 공유빈이 저기 있는 공유빈이 만나 싶기도 하고 완전 다른 유빈이지. 어. 자, 애시들 남은 활동도 파이팅이고 파이팅. 유빈. 잘 해봅시다. 네, 잘할 거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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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도 파이팅. 파이팅! 트리플 S 파이팅. 파이팅! 오, 젤리다! 언니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짠! 파란색 악어. 딸기처럼 생긴 거. 먹어서. 맛있다. 악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젤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믹스를 골랐어요. 와, 종류가 너무 많아. 근데 종류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너 눈 감고 있어. 감고 있어! 이런 거는 식감이 너무 너무 사실적이어서 이런 건 빼고 다른 젤리로 왜? 내가 있어. 골랐습니다. 아, 세상. 일단 길어요. 근데 또 쉬었어요, 전 예로. 정답입니다! 아, 해주세요. 네, Damn, 맞췄습니다. 우리 둘 다 맞췄다! 아, 여기 스페인 무기가 그려져 있는 이유가 여기가 스페인에서 1위 젤리 제품이래요. 왜 1위인지 알 것 같아요, 맛이. 어, 맞아요. 완전 쫄깃쫄깃하고. 맞아. 쫀득쫀득. 어, 맞아. 완전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예스! 둘 다 맞췄어요. 맞췄습니다! 선물 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서현 언니가 수민이 형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또 뒤에 쇼파입니다. 여러분, 아예 잘 보셨나요? 아, 맞네. 인기 극장극 동영상에 떴어요. 12위. 그럼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하자. 뭐야? 12위. 어차피 시그널 비슷하네, 발음이. 아! 그리고 붙이면 W. 시그널 위클리. 월요일에는 저희 시작. 뭐 했죠? 월요일 몇 월 며칠이야? 10월. 흐르는 점막. 원래 뭐였지? You gotta count backwards. 네 명에서 뭔가를 했던 거 생각이 나. 딱 네 명에서 뭔가를 찍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네 명에서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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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야! What was it? 어, 귀여워. 나 이거 매일 갖고 다니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지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침 내면서 다 같이 갈 거예요. 시그널 위클리 예고가 하나 나갔었는데 저희가 생일 카페에 가는 시그널 위클리가 이제 나갈 거예요. 진짜 재밌게 놀러 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 완전 그때 신나가지고 난리였어요. 맞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저도 생일 카페. 생일 카페 가고 싶어요. 생일 카페 가고 싶어요. 전 사실 생일 카페를 가고 싶었어요. 보내주세요. 진짜요? 진짜요? 저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아이즈 멤버들까지 함께 가볼 겁니다. 이따 만나요. 숑, 숑, 숑. Dude, it's so obvious. Like she just has like this perfect personality for being an idol. 근데 생카 처음 와봐요. 대박. Like the way she's winning hearts in Queendom. 어, 내 셀카 다 있어. 진짜 오고 싶어 했고 지우 체일 카페거든요. 대박. 야, 기훈이 언제 너 여기 좋아하잖아, 카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되는데? 지우 신났어요, 여러분. 100일 넘었네. 어, 이 큰 거예요. 어, 오버넥스도 있네? 어. 나눔할 수 있대. 너 내 거 가져가? 지우야 너 이쁘네 유리우. 저 중간에 있는 저거 딱 작년 오늘 찍은 거예요. 저 다 기억해요. 대박. 잠시만요. 잠시만. 다. 저 왼쪽부터 레베카 뮤지컬을 보고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네이버 나우 촬영을 봐서 그 위에는 잠실 하키장이고요. 그 밑에는 모드하우스 미팅하던 날 찍은 거고 그 밑에 저 보라보라 한 거는 제가 첫 고등학교 입학하고 증명사진 찍을 때 펜싸 중2 때 시험 끝나고 롯데월드 갈 때 찍은 거예요. 딱 저 니트 입은 저 사진. 저게 딱 1년 전이에요. 웹드라마 찍을 때 샵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거고 저것도 뮤지컬 지킬의 사진 보러 갔을 때 찍은 거고 펜 싸고 이거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고 그 니트 입은 거는 친구 집에서 갑자기 셀카 찍어야 되는데 찍어서 보냈던 거. 그 다음에 저건 여행 아예 입고 뭐야? 여기다 줄까? 어떻게? 아이스크림 진짜 사랑하는데. 오늘은 생일이니까 생일 모자예요. 우와. 오! 오 귀여워. 브라이드요. 하루 5분. 아, 나 이거다. 하하하. 바스데이. 이렇게 지우 생일 카페도 왔는데요. 다 너무 감동이고 지우 생일 진짜 축하하고 잘 먹다 갑니다. 아, 뭐야? 야! 지우는 너를 먹고 싶은 거?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예! 화요일 날엔 서현 언니와 제가 안무를 짰나요? 지난주 월요일인데? 아 그래요? 어? 진짜요? 제가 홈카페를 했죠. 재밌었어요. 수민이가 이제 앞으로 음료수 만들고 제가 앞으로 빵 만들려고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시그널 촬영이 끝났지만 만들고 싶은 게 아직 두 가지나 있어요. 바나나 라떼 대신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만 무작정 넣으면 돼요, 여러분. 오, 너무 맛있었지만 괜찮아요. 어? 우유도란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거 초코나무 쓸 때 만들 거고요. 이거 다시. 어, 이거. 아, 이거를 아까 시그널 촬영 때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예쁜데? 오! 어, 이제 잘 나오네. 뭐야! 아까 시그널 찾을 때 안 나오더라! 갑자기 짜증! 아, 갑자기 뭐해. 아, 근데 되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혜리한테, 아, 단톡방에 보낼게요. 멤버들이 생각나는 아침. 초코나무스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되게 괜찮지 않아? 예쁜데? 그쵸? 뭔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How is it? 아, 어지러워. 커피 과다 섭취.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커피를 만들어 보았고요. 네, 여기서 파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만들었다가는 아무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녕. So you win. 저랑 서현 언니랑 재밌게 놀았죠. 그 방구석에서 캠코더 딱 하나 그냥 설치해놓고 언니랑 그냥 카메라 신경 안 쓰고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보라방 탐색을 했거든요. 맞아. 목요일 Thursday 세연 언니랑 저랑 둘이 찍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루틴 짰던 거에서 수민이가 저랑 채연 언니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언니들이 이제 댄스 레슨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막 루틴에 대해서 막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그것을 보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너랑 서연 언니랑 다음 주에 보컬 연습하는 시그널 찍을 거야. 안 돼! 준비해, 수민아. 내가 그 발언 하지 말았어야 됐어. It's so 괜춘 괜춘. 어?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희끼리 시그널 짜고 찍은 거 보는 거. 무료 편집 어플 깔아가지고 거기서 편집해가지고 제가 편집하는 시그널이 올라가는 거죠. 안 그래도 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무슨 조합으로 뭐 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오브젝트 다섯 쪽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라든가. 저희가 아직 금요일 날 시그널 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뮤직뱅크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4시 32분이거든요 지금. 아톰 오피스 여기 TV를 바로 옆에 두고 뮤직뱅크 본방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 위클리를 마무리를 하고 AA의 데뷔 무대를 봐야 해요. 영상 편지를 남겨올게요. 파이팅 하고요. 파이팅 하시고 저희 잊지 마세요. 네, 빨간불 잘 찾으렴 유빈아. 유빈이! 아, 맛있어! 오! 와, 유빈이 카메라 찾는 거. 와! 와,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지. 박스가 두툼하다는 게 맞나? 무거운데? 무거운 걸? 구찌 뷰티. 우와, 케이스 너무 예쁜데? 뭐야? 우와, 이게 뭘까? 와. 쿠션이랑 아, 예쁘다. 블러셔랑 향수. 향수야? 아, 향수? 향수 스프레이. 와, 완전 예뻐요. 와, 이 케이스가 진짜 예쁘다, 내 스타일이. 구찌 플로라 골저스 자스민 오드 퍼퓸 내추럴 스프레이인데요. 근데 언니 향 향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어떡해?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자스민 향과 약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약간 섹시 청순. 맞아. 발라볼게요. 좋아요. 혜린아 어떻게 열었어요? 됐다.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진심? 너무 예쁘다. 저도 얘 발라볼게요. 루즈 드 보떼 브리안 글로 케어 립 컬러. 이것도 예쁘다. 제가 지금 사용한 제품 이름이 구찌 루즈 아레브르 부활 립 컬러인데요. 이게 구찌 뷰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구찌 뷰티의 최초 쿠션 제품이에요. 이렇게 저희한테 미리 선물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너무 예쁜걸요? 약간 시중에 많이 없는 디자인인가요? 맞아요. 약간 이 분홍색에 사자 그려져 있는 게 뭔가 소녀소녀하면서 고급진 느낌이라 제 스타일입니다. 예뻐요. 너무 예쁜 걸 향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진짜 어떡해. 뭔가 뜯고 싶지 않아. 얘 더 박스 넣어놨어. 저 약간 새거 약간 저만의 그게 있거든요. 새거는 뜯지 않아요. 딱 쓸 때 뜯는 게 너무 좋아서. 오케이. 구찌 뷰티에서 보내주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쓸게요. 수민이랑 라이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 둘이 은근도 케미가 잘 맞거든요. 텐션도 언니가 되게 잘 챙겨줘요. 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잘 어울립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재미있는 한 주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AAA 데뷔 무대 이후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AAA의 무대가 어땠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뽑아서 오브젝트를 드릴게요. 야! 회사랑 상의 안 됐네요. 야!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여기도 안녕. 다시 여기 안녕. Ah, they're cute. Hold up. Many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뮤직뱅크 첫 방송부터 모니터링 해봅시다. 좋아요. Those outfits are dope. 잘해. The whole look's on point. 카메라를 못 찾는다나. 카메라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 근데 왜 눈을 못 떴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힘든 아니, 거 보인다 이제. 저는 노래를 집중을 하면 뭔가 눈에 못 뜨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근데 약간 나 말할 때 눈이 작겠던. 저도 노래를 부르니까 눈이 안 떠져. It's actually like cool stuff to like know and just watch with them. 약간 안무를 알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통 부분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뭐, 진짜 나 몸 어디 보는 거지? 언니 카메라도 잘 보는 것 같아. 제 카메라가 좀 쉬웠어요. 이거. 쇼케이스 때 했던 춤 영상들도 다시 봤도록 하겠습니다. 나 귀 연기가 장난 아니야. 제 파트만 나면 웃어. 저는 좀 차분하게 음악과 저를 좀 분리하고 해야 될 걸 좀 생각하고 표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막 신나고 너무 막 말로 못하겠어. 뭔지 알지? 뭔지 알죠? 너무 신나. 막 이렇게 찍을까? 저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윤성이 그냥 그만 몰입하자. 혜린이가 롤렉스 선택이 너무 좋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헤메스가 좀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속으로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게 너무 강한 거 강했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표정이 과도하게 나왔어요.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 진짜 뭐 발라드 부르는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눈을 뜨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눈을 뜨라 돼, 내가. 내가 마시마로 같이 나왔어. 아, 여기 너무 닮았어. 아 너무 닮았어. 아 똑같이 생겼다. She's like who? 솔직히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음악 방송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메라 하나로 카메라만 이 한 카메라만 집중하면 되니까. 이게 자기가 가능한 방향에 따라. 틱톡을 찍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후 이렇게 할까? 앞으로? 후. 그렇지, 앞으로 치자. 아, 난 너무 귀여워. 마지막에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뽀까들끼리 저러니까 너무 귀여워. 애니메이션 같아. 나 진짜 너무 귀여워. 그 저희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엘리베이터에 막 사람들 이렇게 막 들어오는 씬이 있었잖아요.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일하고 계실 때 거기 앞에서 혼자 하는 거지? 아니 혼자 말고 네 명에서 하는 거예요. 네 명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짝지 뭐 말고 연습할 때도 그냥 한번 연습복으로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찍는 거죠. 에펠탑 앞에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자유의 여신상. 좋네. 아, 앞으로 더 화이팅 해보고 하루하루 나날이 내는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 That part was cool. Getting to hear them talk about. Oh, I was like, what's happening? Getting to hear them talk about the performances and like you know what they want to work on. 저는 오드하우스 오디션을 보러 온. 18살 이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S일 때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옛날에 티저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S는 S를 몰라요. 작은 S들도 그렇고 큰 S는 작은 S를 모르고 S, 작은 S 둘 다 서로를 몰라요.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냐?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레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헬스장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언어 레슨도 듣고 뭐 되게 다양한 걸 합니다. 무드하우스에서는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작은 S였을 때 어땠을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댄스 연습실이고요. 여기가 바로 입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왔을 때 거울이 있길래 좀 놀랐어요. 그리고 작은 S는 이 넓은 공간에서 선생님과 연습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레슨을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작은 S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떼는 저런 거 없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가 없었어요. 나이스. 라떼. 여기가 언어레슨 던데인데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언어레슨을 했던 곳이 여기였어요. 저는 이제 여기 앉고 선생님은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일본어 수업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이제 보컬 레슨 하는 곳은 여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보컬 레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반도 있고 스피커, 헤드셋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개가 되고 입주하기 전에 서연 언니랑 혜린이랑 라이브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봤었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모니터로 라이브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서연 언니 첫 라이브도 챙겨봤었어요, 제가. 집 가면서 언니 라이브 챙겨봤던 기억도 나고. 사실 짧아가지고 뭐 막 딱히 기억나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추억을 쌓았고 되게 뭔가 혼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지금도 작은 S들이 여기를 왔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시그널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 어? 저게 익숙한데?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어쨌든 작은 S분들도 빨리 큰 S가로 공개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하키를 해가지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영상을 딱 두 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AAA 챌린지를 해줬더라고요. 중간 친구가 댄스부 리더예요. 친구들이 좋다 하더라고요. 지금 출연하는 거. 외워가지고 찍어준 친구 너무 고맙고요. 3학년 마지막 시험에 이라서 되게 바쁠 텐데. 이제 연습하러 가. 꼼꼼! 꼼꼼! 국밥 먹으러 갑니다. 얘기 안 됐대요, 이게. 나이스. 아직도 살짝 익숙.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면은 또 조금 어색해지는. 저 머리가 없어 보이네. 제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를 꽉 묶어서 그래요. 약간 핑크. 안녕하세요. 머리를 묶고 있어요. Gotta go right into it. (웃음) 그러니까 나오길 잘했어요. 우리 조용하지만 집 들어가면
엄청 맞아요. 어, 뒤뜰어면 좀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워요. 이거 지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이 없는 거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아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문 열자마자 예! 맞아요. 이러고 저희가 레슨 가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틈새 연습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항상 이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연습하려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한 몇십 분째 보고 있을까요? 지루하신 건 아니시죠? 넘기기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멈춰! 누르지 마세요. 윤서영과 아, 뭐. 김치현이 왔는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오늘 심지어. 하나, 둘, 셋, 짜잔! 앨범 심을 지금 처음 봐요. SD 인제 from Asia의 앨범입니다. 구성이. 스티커 대박. 그거 대박이에요. 뭐가 구성이 있고요. 엄청나고요. CD도 있고요. 네, 오브젝트 설명 영상도 있네요. 이 저희 노래만 듣고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천천히 알아가시면 네. 편합니다. 저희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 디멘션이 열린 거야. 그 디멘션을 정하는 그런 과정을 그래비티고 꿈이라는 걸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디멘션이고 지금은 첫 번째 디멘션이 데뷔를 한 거야. 그 데뷔팀 이름은 SD 엔젤 프롬 에이시아고 두 번째 디멘션의 이름은 크리스탈라이즈 그거야. 우와, 이건 뭐지? 포스터인가 봐, 언니. 우와, 처음 보는 컷이다. 헐, 포스터 달라. 펼쳐줘. They gotta be different. 아, 그러면 우리 팬분들은 이 앨범의 실물을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Both are great. 오! 아니, 나 이거 나경이 사진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잘 예쁘고 잘생겨 나왔어. That's just badass. 유빈이. 아, 유빈이 귀여워. 약간 유빈이. 유빈이 진짜. 아이돌 정석 같아. 맞아요. 오! 오! 좋아! 어디 보는 거야? 아, 유빈이 이렇게 예쁘네, 이거. 되게 뭐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제 SNS에서 공개된 AA 티저 사진보다 더 예쁜 사진들이. 예쁜 사진 훨씬 많아. 앨범에 많아요. 다 예쁘네. 진짜 다 잘 나왔는데? 오, 마지막 게 다 예쁘다. 이거 보여드리자. 가족 사진. 나이스. 저 골랐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 여기 이거는 공개된 미공개 사진이고 저의 픽입니다. 저 너무 예쁜데?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가장 해맑게 웃고 있는. 근데 진짜 웃다가 찍힌 것 같아. 진짜 아니, 이 앨범 통틀어서 가장 해맑게 웃고 있는 그거 같은데. 진짜 근데 너무 예뻐. 자연스럽게 웃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다 예쁜데? 다 예쁘다. 너무 아쉬운데 언젠가 실물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구매하시면? 구매하셨으니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앨범 깡 언박싱 하는 시간을 찍는다고 우리 멤버들이 사인도 해줬어요. 왜 너무 옷이 까매서 이 사인이 또 색깔 다 잘 어울려. 맞아요. 펜 색깔이 이것도 약간 은색입니다. 제가 하나 가져와서 드리고 싶네. 오케이, so this is the next video, but I'm like, oh, what is this? It's 2 minutes. Why does this feel like forever ago, even though? 한팀이라니? 어떡해. So funny seeing each one. It's just the awkwardness.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예뻐요. 예뻐요. 귀여워요.
맛이에요. 아직 떨리는 것 같아요. 아, here we go. Coming soon. 육회 먹고 싶다. 육회? 육회는 고소한데. 등갈비 어때? 갈비요? 도대체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안주? 배달해. 언니 어떤 거? 파스타 어때요? 파스타? 떡볶이? 치킨? 계란을 좋아하는구나. 언니를 좋아하는 건데요? 나 계란이요? 네. 계란 같아요, 언니. 내 얼굴에 이제 계란 펜슬 떼는 거예요. 어, 더 맛있겠다. 근데 막 그렇게 막 땡기는 메뉴가 없는 것 같아. 돈까스에다. 파스타도 파스타 먹었어? 네. 돈까스에다 갈비. 아, 그냥 파스타를 따로 먹고 필리파를 시켜서 나눠 먹을래요? 스파이시 크림 파스타를 먹을지 베이커 품은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먹을지 고민 중인데 왜 고민 중이냐면 뭔가 까르보나라 파스타의 그 온전한 파스타의 그 까르보나라 맛을 즐기고 싶지만 하지만 뭔가 매콤한 그 스파이시 크림 파스타의 그 스파이시한 맛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야, 어제도 과일 시키는데 진짜 난리였어요, 난리. 혼자 계속 지우랑 언니 근데요, 언니 근데요, 언니 근데요. 리조또는 그냥 안 맵게? 리조또 기본이요. 사이다 추가했나요? 방금 소리 들으셨죠? 이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 건데요? 안 줄 건데요? 안 줄 건데요? 안 줄 건데요? 먹고 싶어요? 안 줄 건데요? 저는 결국에는 매운 거 시켰지만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그래도 맛있게 먹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진. I feel you. S9 있을 것 같은 그 침대인데 S9 넥스트 커밍스 떴던데 환영해요. 저희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 침대를 이제 모두가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얘 갔다 왔을 때 입을 한번 빨고 나도 빨아줘야 될 것 같아요. S9 환영하고요. 뭔가 또 언니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언니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내년에 17살이니까 제가 17살 되면 16살이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And I don't remember well. But I think. 맨날 육아하는 느낌이야. Is it a Japanese member? 나경 언니도 애기처럼 보여. 그냥 표현이 언니가 조금 특이한 걸로 합시다. 나경 언니. 어제 너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이거 아니요?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하면서 휴대폰 열심히 찾았어요. 익숙한 일입니다. 참아요. 저희 연습실에 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을 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ll true. 연습실에 가기 전에 잠깐 먹방하러 가는데요. 졸려요. 언니 잤어요? 응. 그 미친. 미치겠다. 저 이런 거 자제 못해요. I like jalapeno bread.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Egg bread, that too. 이렇게 찍어볼게. 아, 맛있겠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크랩도 크랩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크랩?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그 빵이 없는데요?
맞아요. 제가 먹었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았어요. 안에 크림이 레전드예요. 와칸다 포에. 저 보러 가서 시간을 찍으면 안 돼요? 저 근데 11월에 그거 나온 거 보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어쩌고 저 진짜 마블을 볼 때마다 심장이 반응해. 완벽해. 맛있다. 다음에 워칸다 포에버 보러 가는 식구랑 무조건 찍어주세요. 워칸다 포에버 꼭 보고 싶거든요.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라도 좋으니까. 아, 영화에서 봐야 돼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희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안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배불러요. 여기서 딱 댄스 해야지 소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제 애플 워치는 자랑할게요. 언니 최근에 산 거예요? 아니, 사실 몇 달 됐어. 개다. 베이비. 베리예요. 에리예요? 베리. 그래, 베리. 볼 거예요? 1, 2, 3, 4, 5, 6, 7, 8. 맞지? 1, 2, 3, 4, 5, 6, 7, 8. 이해했어? 감사합니다. 펜나 대박 좋아. 저 이렇게 긴 거 처음 봐요. XXL 화이트 컴파운드 초콜릿 웨이퍼래요. 대박이에요. 얼굴보다 커요. 한 박스씩 막 엄청 많이 보내주셨대요, 저희 먹으라고. 당 충전하기 좋을 듯.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중에 알고 있는 그 초코바보다 몇 배? 당황스럽다. 카메라 보고 먹어줘. 웃음이 새어나오네. 저도 먹어볼게요. 소리 봐, 대박. 뭐야, 그게? 이게 30cm짜리인데 1,400원밖에 안 돼요. 길잖아요. 빼빼로 데이 때 이색 빼빼로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에서 온 그 수입 과자라고 해야 되나? 나도 그 맛있어요. 해외 그 수입 맛이 나. 맞아요. 오, 대박.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내가 저번에 문제를 맞췄거든. 아, 진짜? 저의 선택은 둘 다 맛있어서. 믹스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게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 둘 다 맛있거든요, 여러분. XX라지 웨이퍼 이 과자 두 가지 맞다 GS25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그널을 챙겨가준 친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진짜 학교 앞에서 찍는 게 너무 어색해서요. 제가 구석에서 좀 찍을게요. 김밥 뭐 드세요? 뭐 어떤 김밥 드세요? 김밥 드시면 참치김밥, 치즈김밥. Tuna is good. 뭐 드세요? 돈가스 김밥이 있군. 저는 항상 기본을 먹어요. 동생은 항상 참치김밥을 먹고 전 항상 기본 김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먹고 X이다! 여기에 학교 앞이라서 친구가 많아요. 어디가? 왠지 모르겠지만 전 기본 김밥이 좋아요. 동생은 참치밖에 안 먹고 전 기본밖에 안 먹고 치즈김밥은 친구 때문에 한번 먹어봤고 또 뭐가 있지? 김밥이?
저 과몰입 잘하거든요. 웃고 있으면 그 커플이 저 꽁냥꽁냥 하고 있는 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웃겨가지고. 그렇지, 네가 해도 어때요? Now it's your turn. Gotta get ready. What is she doing behind her? Here we go! I knew it, she is Japanese. Ah, nice! Yeah, she's pretty. Japanese member, first like foreign member, basically. 안녕하세요.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부풀어 있지 않나요? 맞죠? 찍어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짝 안에 넣으면 빠지고 아니면 이렇게 묶을까? 지금 자다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어요. 리얼하죠? 리얼리티. 약간 리얼한 촬영입니다. 너무 졸려서 잤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부었어요. 뭐지? 우리 이거 빨리지 않은 거 하고 이거 떨어질 때 안 맞아 딱딱딱 이렇게 되는데 한 명씩 지나가면서 포즈를 해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신박하네요. 사진? 사진 봤어요. 저희 뮤비 촬영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Oh, it's the same set. 거기에 저희 포스터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10일! 오늘이야. 오늘. 9일이야. 9일. 9일이니까. 어, 진짜요?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뭐야? 특별하네. 근데 딱 세 달 뒤가 제 생일이에요. 저 환영이에요. 환영이에요. 야, 너무 무서워. 웰컴. 에? 에? 그게 있나요? 방이 없지 않아요? 예. 네. 어차피 블루방. 아, 옐로우방밖에 없잖아요. 옐로우방밖에 없잖아요. 옐로우방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혼자 감동을 왜 지금 혼자 뭐 우리 그때서 요리 길을 안 벌릴게요. 네 번째 하우스가 또 생기나? 아, 근데 이게 진짜 바, 집을 나눠야 되긴 해요. 맨날 화장실 앞에 세 명 정도 대기하고 맞아. 아, 그다음 누가 치세요? 나 그다음 누구야? 아, 나 세 명 시켰구나. 냉장고도 지금 터질 위기에 있고. 맞아요. 하지만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언니 포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연이도 좋다. 하나도 영혼 없어 보이고 하세요. Just so heartless. Yeah, it's great. 어, 페리나. 이게 아무도. I want to see everyone's reaction to her teasing.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 저거는 이제 진짜로. 가지각색이에요. 너무 다양해요. 다양해요. 모든 느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진짜 이거를요 일주일 안에 준비를 그런다고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는데요. 라디오에서 출국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머리의 그 공간, 그 메모리가 그럼 초토송이 한 입. 갈아입고 예쁘게 가야죠. 맞아. 팬분들 만나러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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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켜져 있었네. 안녕. 핑크. 곧 뵈러 갑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랬어요. 뵈러 가는 거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한강이 달아. 오늘 저희는 한강에 왔어요. 저 오늘 기말고사 끝났어요. 제 학창 시절의 마지막 기말고사입니다. 오 스냅. Let's go.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요. 거북이 두 마리나 있어요. 잘할까? 거북이. 저 뭐야? 아니 사람 움직이는 거? 응. 어떻게 주파수 좀 맞춰봐. 소리 질러봐. 야. 하면 듣겠어? 야! 나이스. 하는 거야? 오! 수민 조심해. 빠지면 빠지면 안 줘. 제발 좀. 안 줘. 안 줘. 아니 짐을 아니. 오! 아! 잠깐만 무서워. 아! 수민아, 내가 해줄게. 내가 찍어줄게. 낙현이. 아, 낙현이. 진짜네. 괜찮지, 엄마. 와치만다와대단스윙으로날던져 드레이션 나선 높게 노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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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나왔네 진짜. 그러니까. 어. You gotta do the Titanic scene. 아, 노래 있는데. 리리리. 맞아. 빠라바라바바. 빠바바바. 이런 노래인데. 빠바바바. 나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아! 저도 63빌딩이 보여요. 샴페인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오, 너무 가까워. 카메라 어떻게 나왔지 궁금하다. Came out pretty interesting. 어디 가는 끌려가는 애들 그러니까 표정도 뭔지 알지? 아련해. 저 멀리 먼 산 바라보고. 유빈아! 에코 들려. 이현 언니! 한번 다시 해봐요. 슬프레스! 유빈아! 잘 지내니? 베리야! 이제 안 들려요. 내가 해야겠다. 저 산토끼 에코 버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크아표류기. 아, 편하게 왼쪽으로 좀 왔다 갔다. 멋있다 언니. 와, 너무 신나요. 언니 재영 찍으셨나요? 이쁘게 나와요. 아, 언니 왜 이렇게 경쟁이 있어? 아니 진동이 왜 이렇게 심해졌지? 살짝 내려졌네. 브라운 브라운 까지 태워주셨는데 크리스탈라이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아직 저는 중학생 같아요. 이제 2개월 있으면 수민이 고등학생이네. 얘 성인이. 아니야, 3월. 그러네. 축하해요. 와, 어떡해, 설레는 이맘때 한층 더 저희가 성숙해져 있겠죠? 저는 완전 어른이 돼서 김수민이야 이제 정혜린 막 갑자기 완전 성숙해져가지고 맞아. 작년 10월에는 내년 10월에 지금 트리플S가 돼서 지금 요트 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 내년 이맘때면 S24까지 다 왔겠죠? 24 S24 야 귀엽다 S24 Not yet, not yet. 나중에는 S12 어 이상하다 JT2 아 다 왔어 이제 뭐야. 아쉬워. 저희가 출발했던 곳이 또 타고 싶어요. 아쉽네요. 다음에 왔을 땐 운전해볼게요. 그리고 또 여권을 만들었어요. AAA랑도 오고 카에데님이랑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이 트리플 S 다자하우 워먼스 트리플 S 더 AAA. 아, 저희가 중국의 공식 계정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계정 소개 인사를 만들었습니다. 바지 예쁘던데. 내가 입은 바깥에 못 입어. 하지만 제 바지가 제일 귀엽습니다. 아, 이거 신발 너무 탐나. 사고 싶어. 바지. 절대 이거 제가 벗은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바지가 약간 이렇게 입는 바지예요. 나 이런 바지 좋아요. 제가 중국어 공부해오기로 어떤 팬분이랑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关于我们的活动，活动，有吗？一、二、三，Hi Triple S，大家好，我们是Triple S。
우리 애기예요. 언니가 그 높은 거 신었어요. 언니. 어구 우리 재원이. 어구 우리 재원이. They're hella cute. 이제 뭐 하러 가요? 연습하러 가요. 아이돌 라디오 하러 가요? 아이돌 라디오 하러 가요. 첫 라디오 갑니다. 축하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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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올게요. Okay, stop it here. Okay, I actually thought they would do like reaction videos to Kaede? Yeah, I thought they would do reaction videos to her teaser, but maybe later. But they definitely know who she is now. And yeah, like I said, first foreign member, first Japanese member going global, you know? And yeah, like just seeing her face, she's like clearly really pretty. And yeah, really curious to see how she's going to be once she gets to the house, which I think obviously I'm going to get to in the next set of episodes. I definitely want to, you know, and yeah, I'm going to do that tomorrow. But these set of episodes, a lot of fun. Obviously having, you know, the Acid Angel members debut. That was really cool. And getting to see a little bit of them. Like, my favorite part might have been them watching their own performances and being like, oh, man, where am I looking? I can't find the camera. Like, little things like that are actually really cool to get to hear from them because, you know, still really early in their career, but they're gonna get better. But yeah, that was a really cool moment just to see them you know, watch their stuff back and then of course go into practice and just work on everything. So yeah, again, they're always gonna get better. And then there was like fun moments with like particularly Suman, just again, she's just so fun. She's like clearly the baby of the group and just everyone loves her, but it's just like her personality, it's just, it's so good. And just getting to see everyone else, and now, you know, now that the Acid Angel members debuted, they can sort of interact, and obviously the Crystal Eyes members are getting ready for their own debut. But still, I always wonder, because it's like, you know, did stuff get changed or whatnot? That's something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So yeah, can't wait to continue this tomorrow for sure,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you know, Kaede join the house. So yeah,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